네, 오늘 준비하신 곡이 어떤 곡이세요? 아, 네, 제가 준비한 곡은 뮤지컬 시라노에 나오는 거인을 데려와라는 곡입니다. 피곤하게 안쓰럽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눈 감고 비를 맞고 숨 막힌 채 모른 척 할 순 없다네. 한겨울에 비바람이 거칠게 휘몰아쳐도 위대한 거인들과 맞서리라. 자유로운 불꽃처럼 독수리 날개짓처럼 위대한 거인들과 맞서리라. 고결한 달빛이 되어 죽은 밤을 밝히리라. 나라는 친구 미지의 운명이여 어서라. 날 배신해도 지옥 끝에서 웃어주마. 진실한 강한 영웅 최후의 승자 나니까. 저 하늘이 날 버려도 이 육체가 소멸해도 내 영혼만은 영원히 숨쉬리. 바위 같은 걸음으로 빛나는 용기를 품고 혼자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만 해. 100명이든 1000명이든 폭풍이든 파멸이든 무엇이든 다 데려와 세상 모든 거인들과 맞서. 오늘 하신 분들 중에 제일 좋은데요? 감사합니다. 저에겐 오늘 최고입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제가 본 것 중에서 지상 씨랑 같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표정을 이쁘게 짓는, 표정을 배우처럼 멋있게 만드는 후보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. 근데 표정이라는 것은 사실 그 배우의 카리스마거든요.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연기할 때 정말로 그 인물에 빠져들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정원철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정원철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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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정원철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. 와우. 우리가 반드시. 저는 이강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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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강 씨는 본선 무대에 캐스팅 되었습니다. 하늘이 준 기회, 하늘이 준 오늘 대차. 세상 밝히리라. 와, 네, 문갑주님, 네, 예. 갑주 씨 노래. 와,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성량이 막 처음으로 오늘 친침을 받았어요. 오늘 친침을 받았어요. 오늘 이 노래로. 감사합니다. 캐스팅 하겠습니다. 노래를 정말 잘했어요. 캐스팅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문갑주 씨는 본선 무대 캐스팅 되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혹시 어떤 곡 준비하셨는지. 햄릿 얼라이브의
사느냐 죽느냐 준비하고 왔습니다. 어디로 어디로 가나 어떻게 해야 하나 운명의 길 걸어온 걸까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거든 죽음은 또 다른 꿈속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악몽 그 죽음이 이 길의 끝이 아니면 또 새로운 악몽이 시작되는가 알 수 있다면 운명이 나에게 다가와 심장을 헤쳐도 두렵진 않을 텐데 생각들이 날 머물게 해 일어서서 달려가야 해 멈추지 마 앞을 향해 두려워 마 빛을 향해 다 웃으면서 맞겠어 알 수 없는 끝이 나를 향해 다가오지만 김재현 씨는 보선 무대에 캐스팅 되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감사합니다.